컴컴한 바다에 어떤 등불을 하나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종처럼 사는, 사람답게 살아 삼켜. 진정한 여성해방과 인간해방, 민족해방을 부르짖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천읍 조천리 동배낭골, 옛 제주의 관문으로 늘 풍요로웠던 곳입니다. 조천은 구한말로부터 상업이 성흥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상업에 손을 댔던 이 조천 김씨 집안의 자제들이 일본이나 그 다음에 서울 같은데 유학을 가서 새로운 문물을 깨우쳤던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 당시 1920년대 이 전후에서 자유주의의 분위기가, 새로운 사주의 분위기가 아주 물결쳤던 때입니다. 유학을 하고 견문을 넓혔던 조천 김씨 집안의 자제들이 자연스레 어떤 근대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이들이 결국은 1919년 조천 만세운동에도 가담하고 이후에 20년대에 다양한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가의 독립유공자가 8명이나 될 만큼 조천 김혜김 씨 집안은 유별났습니다. 이 명문가 집안은 남다른 기계와 결기가 흐르는 듯합니다. 일제 그 식민지 시기에 신문자료를 보니까 조천 사람들 앉은 곳에는 풀도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악담을 유포했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조천 사람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기질을 가졌던 게 아닌가. 아다마노 조탱이라고, 머리는 조천이다, 그런 일본 그 경찰의 그 진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천 사람들이 똑똑했고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 자존심을 지키면서 민족의식을 키웠다. 조용한 무덤가에 오랜만에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제주 지역 독립운동 역사 탐방에 나선 제야 학자들인데요. 이 무덤의 주인공 역시 조천 김혜김 씨 문중의 한 사람입니다. 고스름 선생께서 이 비문을 쓰면서 철저한 시대적 희생자다, 그리고 충실한 여명운동가다라고 이분의 성격을 이제 쓰셨고, 그 다음은 이제 비록 이렇게 돌아가셔서 무덤에 묻히셨지만은, 님의 피와 땀은 광명의 천지에 만인의 생명으로 나타날 날이 있으리라. 제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시숙. 비문의 한탄과 찬사는 그의 일생을 궁금하게 합니다. 일평생을 여성해방과 조국의 독립과 그다음에 아나키즘을 통한 뭐 인간의 해방, 평등 뭐 이런 대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시다가 돌아가신 그 선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문가 집에서 태어나 정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이 당연시되던 시절, 김시숙은 달랐습니다. 보통의 여성들과는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두 번의 이혼을 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는 이제 결혼에 대한 실패를 이야기하죠. 그 숙부인 김문주 선생을 찾아갔을 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시수가, 사람은 배워서 한다. 앞으로는 세상도 바꿔진다. 개명된 사회에 살진 어민, 글을 배워서 한다. 경행, 책을 하영 읽으라. 그 책 속에 세계가 있고 그 글 속에 개화 문명이 있죠. 넌 유망진한 잘 해낼 거야. 학문을 그 당시부터 이제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됩니다. 근대 여성의
그 문맹이 상당히 심했던 그 시대에 여성들이 그 문맹을 깨우쳐서 나가야 된다. 새로운 문을 열고 자신의 세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자각한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나이 마흔 늦었지만은 사름으로 태어난 종처럼 사느니 사름답게 살아 삭혀. 이 책 속에 세계가 있고 그 글 속에 개화 문명이 있대내시나 이게 답일 테죠. 경하고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여성들을 위해 나도 힘을 보태 삭혀. 문맹의 어둠을 걷어내자 다른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즈음 만난 신성 3인방과는 나이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을 나누며 여성 계몽에 의기투합했습니다. 당시 척박했던 제주도 풍토에서 남성들도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김시숙 선생이 자신이 이제 글을 깨우침으로써 여성들도 동등한 인간이고 동등하게 자기 주체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각을 저는 아주 일찌감치 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나. 제주 여성 청년회를 만들게 된 거. 예게 제주 여성을 위한 계몽운동 허기레스게. 그건 우리가 꼭 해사할 일이다. 경은 언니, 이참이 제주 여성 청년회를 결성 허기마시. 우리가 벌써 여성들을 하영 모집해놨어. 아이, 너네가 허미, 나가 뒤에서 다 도와주더라. 나 그런 건 잘할 수 있어. 참님 목적도 분명해서 오는데. 걱정 말라. 그것도 다 정리해둬서. 집안의 일만 하는 일꾼으로만 여기는 여자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 여자라고 권리와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이 일꾼으로만 여기는 지금 이 시대를 계몽하여 여자지만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삶을 개척하고픈 의지를 가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공부만이 할 수 있다. 공부를 통해 새로운 문물을 익혀야 잘 살 수 있다. 개민, 할 일을 정해서 오는 뒤 부인 약부터 여기. 일단 문맹 퇴치가 제일 중요하다. 좋소서다. 최정숙 강평국보다는 20살 가까이나 많은 김시숙과의 만남은 이 조천에서의 어떤 생각적인 움직임과 김시숙 그 본인의 자기 자신이 살아왔던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그 깨우침을 얻었던 그런 연륜을 통해서 이 최정숙 강평국의 여러 가지 활동을 후견해 주는 예, 그런 역할도 충분히 했을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열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둘러 부녀 야학을 열고 후원금 마련에 동분서주하며 혼신을 다해 야학을 이끌었습니다. 니네 공부하자 니디왁주의. 예. 네. 죽어라 공부하라. 배왕 논주느냐는 말 들어봤주의. 예. 나도 글 배움이 잘 살 수 있을 건가에. 나도 마음에 들대왔죠. 이건 신세계라라. 나도 글을 읽고 책을 쓰고 편지를 쓸 수 있다는 무엇보다도 기뻐. 열심히 배우라. 예. 나가 다 옆에서 도와주고 하여 공부해서 우리 사람답게 살아볼게. 결정적으로는 1919년 조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이 영향 미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3.1운동 이후에 여러 청년 계몽 단체도 생기고 근대 학교의 설립 운동도 일어나게 됩니다. 1921년의 여자 야학은 상당히 그 빠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천 야학소는 김시숙 선생의 헌신과 열정의 소산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자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설득하고 야학소까지 끌어오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야학 활동으로 김시숙은 일본 경찰의 요시철 인물이 됩니다.
어렵사리 운영하던 야학은 존폐 기로에 서게 됩니다. 활동비가 없어서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도 나오고 이 야학 활동 때문에 김식수 선생이 경찰에 끌려가서 신문도 받고 그러다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주도의 이 활동을 접고 1927년에 오사카로 건너갑니다. 김시숙의 인생은 또 한 번의 경랑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 바다 넘어 알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저없이 일본으로 가는 군대환에 몸을 실었습니다. 돈을 벌어 야학을 살리겠다는 맹렬한 꿈이 49 김시숙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시절 수많은 제주의 어린 여성들이 가난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건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죠. 저 임금의 고되고 열악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朝鮮人助行はすごく安くつくということで、自ら出向いて朝鮮半島に募集をかけて助行を連れてきて安く雇うということが行われていました。 1918年から朝鮮人を雇ったという記録が残っていて、 1918年から1930年までの間に少なくとも1万人の朝鮮人助行たちが 雇われたと考えられています。 지금도 당시 건물이 남아 있는 기시와다 방적. 당시 오사카 최대 방적 회사였던 이곳에서 어린 제주의 여성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거는 조공たちが 逃亡するのを 禁止するために こういった油脂鉄線を張っていたのが残っています。赤レンガの工場のちょっと裏を回れば鉄格子があって、女工たちの逃亡を防止するような、そういう監獄のような様子が伺えます。 제1동포 논픽션 작가 김찬정은 그의 책에서 조선 여공들이 감내해야 했던 처참한 실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朝鮮人女工にはわざと出来の悪い機会を与えて、それで賃金を安くす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しょっちゅう行われていたという話であったり、あと食事が 朝鮮人は 後回しなので、魚の頭とか尻尾とかしか与えられないっていうことであったり、あと寄宿舎が非常に不衛生だし、もう一人一畳ぐらいしかないので、とても汚くて、感染病で亡くなってしまう、感染病で亡く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方も多かった。 하지만 시신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 채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꿈들이 이국의 땅에 차갑게 잠들었습니다. 본래 朝鮮人は土葬なので、すごく焼くっていうことはすごく悲しいこと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火葬が行われたと。で、それを後から遺族が知って、遺骨を取りに渡ってきたというような話も。 당시 조선 여공들을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친일단체 상해회였습니다. 기시와다 반적 공장 바로 앞에 상해회 건물이 있었고 그런 건물도 그 기시와다 반적이 제공했다고 합니다. 여공들의 월급 그것도 상해회 회비라고 그 면목으로 원천 징수하는 등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공들의 기생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조선진은 로움을 관리していて 逃げようとする 女工たちを捕まえて 린치をしたっていう証言も残っています。 その美しい女性だと
なんかその総愛会で働いている人の、まあ、女性にするっていう話もあったし、結婚をあの無理やりあの、先に男性と朝鮮人男性と話をつけて、人身売買するっていうようなあのこともありました。멸시와차별、열악한노동환경과착취와폭력까지기계가멈추고아침이오지않기를바라며잠을청하는날들이이어졌습니다현실은얼음처럼차고칼날위를걷듯위태로웠습니다딸같은어린여공들을벼랑끝으로모는현실에김시숙은분노했습니다도농품버시러보젠놈이나라까지와신데초막아라이건사람취급도못받아신게그래나가할일은저사람들을돕는거요급기야김시숙은행동에나섰습니다제1여공보호회를결성해방적회사에맞서조선여공의권리를위해목소리를높였습니다최소한의노동조건개선을요구하며함께거리로나섰습니다크고작은파업과투쟁은쉽사리성공하지못했지만그것은스스로의존엄을지키는일이었습니다노동현장에직접들어가보니이건아니다싶었던거죠그러면서여공들을보호하는그런활동을하면서그의존재감이오사카의여성들그여공들한테많이부각이됐던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최근한일양국의학자들이함께특별한사전을발간했습니다일제강점기제1조선인단체가총망라돼있는사전그당시조선여공보호회가존재했음을확인할수있습니다조선공녀보호회라고저희사전에서는그렇게타이틀을달았는데조선여공보호회라고부르기도하고요일본오사카지역의공장특히방적공장에서일했던조선인여공들의권익을위해서그다음에그들의생활개선을위해서또는분쟁이있을때에는그해결을위해서공동으로노력하기위해서만든단체였습니다일본경시청이발간하는공식자료에나와있는조선여공보호회단체대표의애국지사고순흠의이름이선명합니다1925년에들어서고순흠은조선여공보호회를조직하고안타깝게도공식자료에김시숙의이름은보이지않습니다하지만고순흠과함께제1조선여공의권익을위해일했다는내용이함께소개되어있습니다공식적으로일본경찰자료에나오는이단체의조직시점은1925년1월이고그중심인물은고순흠이었습니다근데사람들이기억속에남겨진것으로이해가되는데그기억속에서는김시숙지사가1927년에조선여공보호회와관련이있다라고사람들속에서는기억을하고있는것이에요그래서 아마이두가지는서로별개의것이아니고같은이야기를서로조금다르게하고있는것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것이죠그렇게해서 이단체설명속에그두가지를아울러서다루고있습니다아직까지이두단체가어떤관계가있고어떻게연결되고하는그자료는발견된게없는데김시숙선생이결성했던제1여공보호회도아마고순흠선생이결성한조선여공보호회를잇는거였든지아니면많은관계가있는그런조직이었던것같습니다그리고주목해야할또하나의단체신진회입니다김시숙과같은제주출신의고순흠이만든단체입니다
대주 출신의 이제 고순엄 선생이 아나키즘 운동에 해는 꽤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같이 아나키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순엄 선생이 신진회라는 아나키즘 조직을 만들었을 때 그 신진회에 이제 여성 책임자로 있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 노선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주의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아나키즘 운동이 있어요. 아나키즘이라는 것은 지배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건데 이거를 일본의 한 대학생이 잘못 번역한 게 무정부주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아주 뭐 혼란 상태를 뜻하는 걸로 잘못 알려졌지만 아나키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일체의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념이죠. 고순음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김시숙이 신진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음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신진회를 중심으로 반민족 단체를 소탕했다라는 고순음 선생의 친필 문서로 보입니다. 아마 고순음 선생과 김시숙 그 지사는 특히 오사카의 방적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우리 제주 출신 여공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 신진회라는 조직을 충분히 활용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애국지사 고순흠. 13살 연상인 김시숙을 존경하고 사후 비문까지 직접 쓸 만큼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의 유족은 혹 김시숙 선생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그 완당체의 샘플입니다. 그 막내 딸이 그 어머니한테 이제 물려주신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연로하셔갖고 관리가 안 되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더 관리를 맡기셔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는. 김찬업 선생님이 외조부님의 그 일생을 교육 제주, 그러니까 제주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 제주. 제주의 향토사학자 김찬업 선생이 쓴 글 속에도. 김시숙의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특히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리더십과 멤버십에 뛰어난 한 여성이 있어 주감의 구상을 실천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여조부님을 저는 늘 굉장히 큰 산으로 인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산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분이라면 그 뭐 대단한 여성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열심히 그 개척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다음 자기 뜻을 실천하려고 했던가. 제 외조부님이 되게 그렇게 많은 분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칭찬을 하거나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흔치는 않은데 또 여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한 건 아닌데 이분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제주도의 그 성각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협심이 강하고 남들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바쳐서 일하는 그리고 애족 애향 정신이 투철했던 그와 같은 투사로서 김시숙 지사를 바라보았던 걸로 보입니다. 뜻을 이루기에 갈 길이 멀었지만 운명은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타국의 고된 삶과 스스로를 혹사시킨 탓이었을까요? 시숙은 끝내 54, 70 나이에 병원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 애석한 죽음이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여공들을 중심으로 호상회를 꾸리고 불꽃 같던 김시숙의 삶을 기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그 호상회를 조직하고 또한 운구를 하고 또 와서 정말 정성스럽게 안장을 하고 묘비명을 또 고순음 선생이 그렇게 쓰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그분이 얼마나 깊고 넓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 당시에 오사카의 그 여공들에게는 정말 하늘 같은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거의 40대 후반에 일본에 건너가서 늦깎이 나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에 가서 일하는 여공 여성들은, 조선인 여성들은 다 20대, 10대 후반, 20대 나이일 텐데 그때 나이로 하면, 나이 차이로 하면 그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직접 노동운동을 벌이고 조직운동을 했다는 이런 점에서 아마 그 후배 여성 노동운동가들이 진짜 사표로 삼았던 게 아닌가. 시대가 정해준 여성의 삶 대신 들풀의 생명력으로 세상과 싸웠던 김시숙 선생. 높고도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여성 해방을 위해서 여러 여성 조직들을 만든 그런 활동을 하셨고 아나키즘 독립운동가로서 그 조국 독립과 민족 해방과 인간 해방이라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천했던 그런 이제 여성 독립 운동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시숙 선생은 누구보다도 앞선 세대에 태어난 분이에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컴컴한 바다에 어떤 등불을 하나 이게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미성년자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그 독립운동가의 반열에 올려야 될 분이 김시숙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김시숙 선생은 유족을 찾을 길이 없어 서훈조차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서훈 추천위원회가 애를 썼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반드시 뭐 수영 활동 기록이 없더라도 독립운동사의 그 활동 정도라든가 단체의 성격, 그 단체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항일 독립운동가로 그런 독립유공자로 추서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김치숙 기사와 더불어 활동했던 고순음 선생이 아주 일찍이 유공자가 되었고요. 최정숙, 고수선, 최근에 강평국 지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성운동가들도 독립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김시숙 지사에 관련된 신문기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본에서 가서 활동했던 내용도 많은 자료가 확인됩니다. 독립유공자로 늦게나마 이제라도 추서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숙 선생의 발자취를 취재하던 중 뜻하지 않게 유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어머니시고 옆에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 오빠. 거예요? 아, 오빠. 올케. 숙 어머니시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어머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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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 어머니 김시숙 선생의 외손녀 주춘옥 씨. 어려서 어렴풋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독립운동가 서훈 추천을 위해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냐? 예. 그걸 알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최정숙 신 그 신성룡 네. 그 거기 친한 거 봐. 옛날에 네, 맞아요 맞아요 유학 땅에 갔다가 네, 돌아와 버려서 문양동네라서 어머니엔 어머니밖에 안 났으니까 네, 귀하니까 도로 서울 가서 데려와 버려서 그 유학 땅 갔다가 그전에 신성 부장 선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 남아 있지 않은 김시숙 선생 이제 비로소 그 얼굴을 그려볼 수 있을 듯합니다. 충북 여성재단이 주최하는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채색으로 그린 여성 독립운동가,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 윤성남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은 거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취급을 받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한 거죠. 윤성남은 시대와 싸우며 자아를 찾고자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에 매료됐고 강렬한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그리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이분들이 무슨 독립투사가 돼서 위대해 이게 아니고 내가 당당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난 총을 들었어. 난 무시하지 마.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 여성 독립운동가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김시숙 선생의 초상 작업을 위해 화가의 집을 찾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복 입으신 분이 네. 김시숙 선생님의 따님. 따님. 좀 이렇게 어머님하고 많이 닮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얼굴 없는 김시숙 선생의 초상. 아, 과연 그릴 수 있을까요? 참 비슷하게 툼만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상상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갖다 주시니까 아 이건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 행적이 앞서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림을 좀 더 좀 그렇게 아주 강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다는 건 하나의 세계를 그리는 것. 한 사람이 걸어온 생애에 온전히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저도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리는 분들은 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당신 자신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 이입이 되는 게 약간 그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강인한 그 열정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을 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전통에 순응하지 않고 가혹한 시대에 굴하지 않으며 작고 낮은 이들의 귀 기울였던 김시숙의 생애. 100년의 시간을 넘어 화가의 손에서 어떻게 살아날까요? 김시숙 선생의 초상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분이 김시숙이요. 이분이 김시숙이요? 네. 일본에 건너가서 건너가기 전에 약을 하셨어요. 부인들을 상대로 해녀들이죠. 그래서 약을 하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제 그린 작업이죠. 그림 속 김시숙은 책상 앞에서 한 손은 책을 짚고 턱을 괴고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분이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100년 전에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작업을 하면 그냥 이분들이 저기 어디 있는 분이 아니고 바로 내 옆에 같이 얘기를 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종이 위에 그림이 아니고 여기 김시숙이라는 분이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비 오는 늦여름, 추석을 앞두고 제주 흥사단 단원들이 독립지사 묘역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천 만세운동을 주도한 백응선 애국지사와 그의 부친이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백응선 묘는 한 10년 전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벌초를 해왔고 호국원에 저희가 모시기 전까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초를 할 예정이고 김시숙 선생의 묘도 지난해부터 돌보고 있습니다. 먼 친척발 되는 이가 관리해오다 여의치 않자 흥사단이 맡게 된 것인데 올해는 손녀 주춘옥 씨도 함께했습니다.
한쪽에서 묘비명을 살펴보는 이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보다 한 20살 가까이 그렇게 연상이십니다. 예, 그래서 어머님하고 여자 청년회라고 제주에 있었습니다. 예, 거기 같이 활동을 한 걸로 압니다. 그 이름은 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어머님께. 예. 간소하게나마 제사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여성 단우는 해마다 손수 독립지사의 제사 음식을 차려왔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 후손으로서 이렇게 작은 일이나마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김시숙 지사의 묘. 뒤늦게 할머니를 찾은 소녀는 목이 메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할머니를 지금에 알아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짜 이렇게 훌륭한 할머니를 너무 묻어놓고 살아서 죄송스럽고요. 이렇게 운동도 하신 분들 앞에 무슨 말을 드려야지, 저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계신 걸 지금 몰랐으니까, 네. 앞으로는 저조차 몸가짐을 조심하고. 할머니의 존재를 몰랐다는 죄스러움과 미안함, 뜨거운 존경의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들며 소녀는 한참이나 무덤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 훌륭하신 할머니. 고맙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6인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랫동안 조명받지 못했던 제주의 여성 독립운동가. 그들이 당당하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분이나 특히 어려웠던 분이 계실까요? 저는 김시숙이라는 분, 어렵다라기보다는 그분의 삶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이렇게 남을 위해서 당신이 몸을 바칠 수가 있나? 윤석열, 너 그럴 수 있니? 전 못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이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온전히 세상을 위해 자신을 태우다 산화한 사람. 여성, 이혼녀, 나이, 식민지 국민이라는 세상의 벽을 당차게 높이 뛰기 하며 도약할 줄 알았던 사람, 김시수. 김시숙 지사의 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잘 왔어요. 고령의 몸을 이끌고 먼 길을 날아온 외손자 주강철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얼굴을 모르는 할머니, 독립운동가의 딸로 평생 외롭고 고단했던 어머니가 겹쳐 떠오른 탓일까요? 송혜원 언니가 있고 그다음 김정숙 있잖아요. 진짜 어머니 이름이. 네. 이렇게나 오래 걸려 찾은 할머니 이름. 손자는 회안해졌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묘를 처음으로 계속 할머니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비문은 거친 바람과 시간을 깎여도 백여 년 전 김시숙이 품었던 뜻은 시대의 혼뿔로 영원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정열을 가지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또 그런 걸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는 우리 세대들은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지도 않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이런 그 위대한 정신을 우리 자손이나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너무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뜻을 생각해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편히 계십시오, 할머니. 어둠에서 여명으로, 굴레에서 벗어나 해방으로 평생 깨어있고자 했던 인물 김시수. 이제 그가 떠나간 빈 의자에 앉을 이 누구일까요? 시대와 자신의 삶에 당당한 주인이고 싶은 당신, 그대가 아닐까요?